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재미있는 바로 아마존 산속 안에 있는 웅덩이에 재활용 통발이랑 뭐 이것저것 통발을 던져 놓고 관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비 트래블을 해서 정말 유명한 나비를 한번 잡아서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 나비 트랩은 아마 여기 아마존 곤충 박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저 통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트병 굴러다니는 거 그냥 주워서 하거나 여기 현지에서 쓰는 통발을 얻어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플리피쉬가 있던데 그거 한번 재활용 페트병 아마존에 통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마존 재활용 통발 완성. 먹다 남은 햄을 넣어줘요. 틀리피시 잡았으면 좋겠다 이걸로는. 아, 이거 머리로, 이거 실 머리 방패 개미인데. Turtle ant. 와. 거북이 개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주개미벌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제 동그란 구멍을 이제 막고 살아가는 그 개미 종류예요. 와, 여기 밥 먹다가 또 이걸 보네. 자, 여러분들, 여기 아마존 산에 있는 둔벙인데 여기 킬리피쉬 어제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뜰채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트랩을 한번 넣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사푼이 넣어서 할 거고. 와, 킬리피쉬 잡아보고 싶어. 자연에 있는 거요. 자, 천천히 누면 제가 구멍 다 뚫어 놨어요, 여러분. 자,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네, 공기를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주는 거예요. 오, 너무 훌륭하게 다 만들어졌어. 이렇게 해놓으면, 오! 퍼펙트예요. 퍼펙트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물고기들이, 냄새나는데 하고 들어갑니다. 아, 킬리피쉬. 여기 있는 킬리피쉬를 잡아보겠습니다. 제 통발 있다고 하셔서 좀 물어봤더니 보니까는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통발을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침에 먹다만 남은 빵인데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페트병 통발에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를. 그래서 이것만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넣을게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넣읍시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바닥에 저 나무줄기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됐어요. 조금만 수정하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두고 아까 넣었던 거 잠시 빼가지고 빵을 넣도록 할게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빵. 오, 이게 물고기 엄청 많이 몰려있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 페트병 통발이 아마존에서 먹힐지 투입 이후에 고프로로 수중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와, 근데 작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일명 송사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잡고 싶은 이 킬리피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킬리피쉬는 굉장히 화려한 열대 송사리 목에 속하는데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에 살아가지만 호주 남극 그리고 동북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 살아갑니다. 이 킬리피쉬의 생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우기 시즌에는 킬리피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을 잘하지만 건기 시즌에 물이 말라서 다 죽고 알들, 그러니까 네고란들이 이제 흙 속에 있다가 우기 시즌에 다시 부활을 하는 이 트리옵스, 기꼬리 뜨구 새우나 풍년 새우와 같은 그런 생존 방식을 택한 굉장히 독특한 물고기입니다. 전 세계에 대략 1300여 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라초비나 뭐 크라운 균텔리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킬리핏이 서식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뿌리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이물질들이나 이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작은 웅덩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속에서 가재가 있을 법한 그런 웅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물이 조금 있지만 시즌이 좀 더 지나면 물이 바짝 마르면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대부분 다 죽는데요. 자, 와, 여기 좀 화려하다. 확실히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들은 화려합니다. 자, 이끼도 엄청 많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는데 여기에 약간 시클리드 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오, 저거 뭐지? 여러분, 저 물고기 어종 저 큰 거 뭐죠? 이 킬리피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해서 눈에 딱 띄는데 이 고프레이는 찍히지 않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킬리피쉬 같은 경우에는 단년생인 바로 1년생으로 보통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육을 하면 단년생인 거의 5년까지도 살아가는 굉장히 이쁜 열대어 물고기입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제가 하루 뒤에 아침에 와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과연 잡혔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안나 박사와 함께 나비 트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나비가 그냥 나비가 아니에요. 나비 트랩을 여기 설치할 건데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비가 여기 아마존 이곳에 삽니다. 블루 몰포라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쁜 나비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It's very basic. It's 굉장히 간단한데 손으로 만든 거고 접시에다가 on a plate. So you get two plates. 접시 두 개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곤충의 그 성향을 이용한 트랩이네요. 말벌도 위로만 가잖아요. 그렇군요. 대충 뭘 설명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들어야죠, 확실하게. They will come attracted to this that's made with the outshell. It's made with banana and.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위로. And they try to escape, but the insects they are attracted to the light of the sun to know where they should go. 보통 곤충들이 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처음에 아래로 왔다가 도망가려고 할 때 햇빛에 이끌려가지고 위로 가는데 그 성향을 이용한 트랩이라고 합니다. Oh, very nice yep. idea. So they just stay yeah. here. They do not try to go down. 아래로 가지 않는 거죠. Just stay here. 와우. 와, 이게 여러분들 유인할 수 있는 미끼인데 바나나랑 그 다음에 까샤샤라고 하는 전통 술이랑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사탕수수즙. 아, 사탕수수즙을 넣어서 딱 3일 발효를 했대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의 미끼라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다른 곤충들이 막 몰리고 해서 3일 된 거라고 해요. 아마존에서 특별히 네. 이 트랩을 많이 쓰는 게 보통 나비가 그 근처 환경에 지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나비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가 어떤 상태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생태 지표종으로 네. 이제 나비를 보시는구나, 아마존에서는. 이야. 한국에서 뭘 보나요? 한국에서는 뭐 제각각 다른데 물고기 많이 봐요. 아, 네, 수질 볼 때 레벨 1, 2, 3, 4, 5 워터 레벨. 보통 stone 여기서는 flies. 그 강 쪽에서는 네. 뭐 스톤 플라이, 한국 강도래 이런 건가요? 아, 그죠. 메이 플라이, 스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 더 예민한가 봐요, 물고기보다. 아, 맞아요. So we have two main groups of butterflies, two main groups. It's the fruit butterflies, which called nymphalidae. Mm-hmm. It's the one we saw the chrysalid there. What about the swallowtail? The swallowtail, they like sweat, salt. Sweet. 그 꼬리가 이렇게 있는 나비들은 땀이나 그 salt. 염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They do not come. 오줌 싸야 되나 이거? 박사님 하나 안 되면 저기요. 1, 2, 3. Okay. Maybe it's easier to come here. I think I see it very well from here.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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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거, 더 큰 거. Yeah, yeah, yeah. 튼튼한 놈. Yeah, 저기 큰 나무, 굵은 나무. 그러니까요. Yeah, yeah, the big one. Okay. 됐다. 음식을 이제 바닥에 둘 겁니다. 자. 충분히 중간에. 중간에 넣어주세요.
More? Yeah, yeah, put a more? Lot, put a lot. So they smell it coming from the distance, you know? Oh, 맛있겠다. 냄새 나쁘지 않죠, 지금은. 아직 3일밖에 안 돼가지고. Can I eat? No, no, don't. No? Forget. So now we're gonna have to, you have to tie it. One of those, like this fat one. Thank you. 네. 자, 그리고 나서 한 4시간이 흘렀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하나 있네.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나비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아따, 이거 좀 아쉽네. 이거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쁜 나비들이 많이 잡히는데 먹고 그냥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우와, 우와. 지금 안나 없이 저 혼자 왔는데 큰 나비가 한 마리가 있어요. 오, 나갔어. 안 돼. 아, 이렇게 막을 걸 그랬으면 올라왔을 텐데. 우선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좀 이따가 안 나올 때 같이 와야지.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까 설치한 통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산속에 있는 둠벙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어? 왜 이렇게 물이 낮아졌어? 어? 어, 저기 물고기 많은데? 와. 아, 물고기 안 들어갔어요. 오 마이 갓. 왜 안 들어왔지? 맛있는 냄새 날 텐데. 아, 우선 첫 번째는 실패. 여기는 이제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 있다, 있다, 안에 있다. 있어요? 어, 이. 네, 스토우가 있다. 오. 오, 여기 되게 이쁜 물고기. 아니요? 밖에 있어요. 어, 사라졌어. 아, 사라졌어. 위치가 엄청 빠르네요. 이게 제가 팔이 안 닿아요. 됐다.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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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엄청 많은데? 꽤 많다. 새우가 많은데? 어, 물고기도 있어요. 네. 근데 물고기를 어디다 놨지? 우와! 잠깐만요. 이쁘다, 이쁘다. 잠깐만요. 통을 뭐 하나 가져갈게요. 꺼낼게요. 네. 자, 우선은, 어, 그래도 볼 수 있는 생물이 나왔어요. 우선 징검이랑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뺄게요. 와, 이쁘죠? 또 다른 종류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고기. 오, 얘 다르다. 몸의 무늬가 다르네. 우와. 아, 이게 안나가 얘기한 거다, 어제. 제브라 느낌이에요, 맞죠? 네, 맞아, 맞아. 더 없는 것 같아. 네, 더 없습니다. 자, 우리 현식님이 또 좋은 포인트 깊은 데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확인할 거고요. 줄 끝을 잡고 있을게요. 아, 크기 엄청난 이거. 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기울었어요, 살짝 이렇게. 근데 크기가 엄청 크네, 이거. 이게 크더라고. 역시, 낚시 유튜버. 자, 저희가 잡은 물고기인데요. 와우. 색깔이 그래도 열대어처럼 확실히 조금 갈색이 빛나 보이고요. 이 징거미 새우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딱 한 종 잡혔는데 저기 뒤에 빨간색 지느러미. 오, 이 친구 보이시나요? 와, 이 친구 이쁘다. 자, 수축관에서 판매하는 분양하는 그런 열대어처럼 생겼습니다. 어, 굉장히 큰 물고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만 들어가서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도 통발 설치했고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안나, 굿모닝. Why? 슬로우, What's this? Oh, butterfly? Yes, yes, yes. 아, 지금 미네랄을 먹는 중인 것 같아요. 와, 아침부터 안나가 일어나서 어제 저희가
나비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나비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 Tell you the name, because it's a very well-known listener. Mm-hmm. I forgot the name. Something Regalis. Oh. Oh. Mm, what is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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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the one. 와.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 나비들은 여기 소간날개와 겉날개가 좀 다른데 여기 지금 꼬리 깃이 있거든요. Something like that. At least the same, genus. Maybe. Mm-hmm. But I don't know if there is some diversity in the shape in this. 갔다. 우선 트랩에는 많은 나비들이 오지 않았지만 등과 근처에 있긴 합니다. 어, 너네 뭐하니? 그 우리나라에 있는 노란 꼬리칠의 개미랑 굉장히 흡사한 체형을 지녔네요. 이게 뭐야, 벌 먹고 있구나 너네. 귀여워. 오! 와우! 어, 좀 큰 종류의 나방 종류가 날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보는 그 정말 이쁜 그 나비를 봐야 되는데 나방들이 여기도 화려하네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이쁩니다. 근데 건기 시즌이라 그런지 곤충들, 다른 곤충들은 안 날라오고 대부분 다 나방 위주로 날라옵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응? Could be this one. I don't remember exactly. 아, yesterday? Yeah, I think 아. so. Could be this one. Oh, thank you. Can I get? Can I grip? No. Oh. Oh. yeah. She's too cold. Come on. Oh. Ah. Bye bye. 잘 가. 와 이렇게 보니까 새 같아. 어 저기 앉았어.